손가락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연진쌤이 아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요? 어, 갑자기. 왜냐면 이게 촉이었어. 왜냐면은 이게 계속 이제 아까 말을 하실 때 이게 손이 이렇게 뭔가 좀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런 느낌이 살짝 보였거든요. 예, 예. 네. 살짝 그 숨기지 못하는 그 아이만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면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초면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너무 과한 출이었어요. 아, 그럼 죄송합니다. 아까 갑자기 촉이 와가지고 그냥. 프리토킹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엄지쌤입니다. 왜냐면 이거 뭐 왜 그러냐면은 엄지쌤 이러시면서. 딱 그 식은땀만 흘리는 딱 보였어요. 사실 뭔가 여기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어 뭔가. 오늘 무슨 컨셉 잡으셨어요? 아니 그냥 느낌이 오늘 평점. 아, 왜냐면은 전 항상 작년에도 그랬듯이 문제를 늘 맞춰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1등. 그러니까 이렇게 어색할 때는 어색할 때는 거 아니야? 어색할 때는 이런 숨기려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2라고 이렇게 주나? 쌤 숨기려고 그런 거죠 이거 성향을? 제 성향을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의 MBTI를 말하면은 또 안 되죠. 말해도 되나? 원래 마피아가 거짓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마피아가 제일 말 많고 제일 뭐 이렇게 추론하는 거 같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이제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셨죠? 이 부자연스러운 보셨죠? 마피아가 이러고 저는 아 제가 원래 그때 강의할 때 리액션이 되게 이거 손짓을 되게 많이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요. 약간 이게 이래서 그런 거지. 전 그러면 정민쌤은 MBTI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원래 그러니까 제 학생들이 제가 옛날에 바로 대답 못하지 바로 대답 못했죠? 머리 막 머리가 아이라는... 지금 막 이렇게 아니 앞에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제가 MBTI가 촬영이랑 달라요. 완전 달라요 촬영. 더 확신이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 강의를 보니까 여기 다 아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저희가 범인할게요 선생님. 아니요 왜냐면 제가 범인입니다. 아니 정민쌤 강의가 엄청 힘 있어. 장난 아니에요. 뻑지 그러면 전 아직도 카메라 이렇게 촬영할 때 부끄러움이 많아서 긴장된다고 하셨어요. 원래 그래요 근데 제가 근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 시작을 하면은 조금 이제 풀리면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좀 카메라의 모습과 달라요. 참고해주세요. 그렇군요. 쉬는 날 뭐 하세요? 쉬는 날이요? 그 쉬는 날이 없어요. 그 대단한 질문을. 아니 선생님들 다 고생하시니까. 근데 보통 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쉴 수 있으면 일단 좀 누워요. 너무 힘들어. 전형적인 아이의 특징? 맞죠? 아니 그냥 힘들어서 눕는 것도 아이예요. 힘드니까. 이는 서서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너무 좀 이상하다. 쌤 어떻게 하세요 그럼 쉬실 때? 저는 이제 주말에 쉬거든요. 요즘은 주말에 쉬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도 싫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기방면에 이제 저희 친구들 주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밖에 나가고 집에 있는 것만을 좋아하진 않아요. 바다 가셨죠? 네, 그때도 꽃대도 극장 그때도 친구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 촬영자 데리고 촬영자로? 그거 보셨으면은 맞아 봤어요. 보셨죠? 텐트 날리는 거 보셨죠? 텐트 날아갈 때 진짜 그니까 근데 부자연스러웠는데? 아니야 왜냐면 제가 저는 그거 약간 부자치가 나가지고 의도한 게 그걸 어떻게 이거 어그로 끌려고 무조건 주작한 거다. 이거 바람 타이밍 맞춰서 아니야 저는 그랬을 거라고 범우쌤 끝났다. 5분이 지났어요. 저는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진짜. 길 걸어가다가요? 아니, 사실 길 걸어가다가는 아닌데 에버랜드에 간 적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존인가? 하기 전에 줄 서고 있는데 아니 어떤 학생이 있었어. 근데 걔가 저를 이렇게 살짝 보는 거야. 사실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핸드폰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봤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얼굴을 확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맞나 아닌가? 와우 나 맞아 이런 사진을 사진 사진 찍었어. 진짜로? 그래서 게시판에 글 돌렸다니까. 대박이다. 아 쌤 그냥 확실히 근데 이 같네요. 먼저 다가가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이거 나 맞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하는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못 할 것 같아. 쌤처럼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네 저도 그때 한 번 유일하게 그냥 누가 뭐 알아보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저기 미안. 왜 찍어야 돼? 미안. 찍어야 되지? 아, 근데 사진 찍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다가오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너무 놀랄 것 같아. 맞아. 적당히 거기 있어줄래? 그러다가 조금씩 대화하다가 가까이 갈 것 같아요. 뭐 얼마나 길을 걸어가시게 조금씩 대화하다가 그게 돼요? 길 가다가 만나는 저는 수강생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찾아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했었어요. 불시에? 아니, 불시에는 아니고 미리 약속하고 이제 DM 보내가지고 그래 그러면 와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인강 수강생께서 인강으로 대박이다. 알아서 대박 사건이네요.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근데 우연히 만나본 적은 없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찍을까? 대박.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캐스트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스킬을 걸렸어요. 아우 너무 슬프다. 아 진짜 늘 있는 일 아닌가? 늘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저 기대치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뭐 댓글을 보거나 이랬을 때 조금 그런 거 많이 조회수가 안 올라갔을 때 근데 그나마 이제 댓글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 댓글이 좀 막혀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건 마저 넘어가 조회수도 없고 댓글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그랬죠. 선생님 안 보세요? 댓글 막 막혔어. 사실 올리기만 하고 잘 이렇게 모니터링 안 해요. 그냥 올렸으면 됐지 뭐 볼 사람 보겠지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저는 잘 봐요. 아 그래요? 댓글도 달아주고 싶은데 그러면 애들이 댓글을 달다가 멈출까봐 선생님이 본다는 인식을 하면은 안 할까봐 댓글은 잘 안 남기고 있어요. 굉장히 세심한 아이? 근데 뭐 말을 못 하겠는데 <아니, 근데>. 약간 좀 신중하고 그런 거 같긴 해요. 힌트 드렸습니다. 꼭 맞추세요. 강희처럼 높은 텐션의 연예인이 갑자기 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할 때는? 아 막 와가지고 막 카메라 들이대면서? 그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럽다. 쌤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좋아하실 것 같아. 지금 표정이 좀 혼자 좋아지고 계셔. 약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좀 괜찮은 상태면 하고 아니면은 그거 중요하죠. 오늘 같은 상태면 하시고 오늘 오자빠. 같으면 하고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왜냐면 또 친구들 놀랄 수 있잖아요. 안 이렇던데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맞아? 이럴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마스크 모를 쓰고 있으면 맞지. 하고 저는 근데 약간 그런 생각해요. 되게 많이 해요. 저 집에서 혼자 설거지 할 때 약간 관종 같은데 지금 나 혼자 산다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나 지금 나 혼자 산다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을 부여하면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원래 그 유퀴즈 이렇게 길거리 걷다가 만나는 게 목표예요. 저 유퀴즈 걷다가 만나서 대화하고 싶거든요. 제가 유퀴즈에다가 DM 보내드릴게요. 메가스리 하정민 선생님 해달라고. 제가 언제 언제 어디로 나갈지 저 그래서 한동안 유퀴즈가 어디 걸어갈지 생각해서 한번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진짜요? 아 근데 못 마주쳤잖아요. 근데 요즘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망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길거리 걷다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요걸 좀 원했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 기대감도 있고 이걸 보면 좀 또 이인데 또 이게 좀 그래요. 이렇게 상상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S랑 N 중에 S가 좀 현실주의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다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왜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고 그게 S? 네. 저는 여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막 시상식에서 상 받는 상상을 막 이러는데요. 그런 성격들이 애들이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관심 받는 걸 좋아하시네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쌤이 거의 그런 거 같은데. 아니. 나 맞아. 다 같이요? 뭐 식사하러 가실까요? 이렇게. 다 같이는 그냥 뭐 무난하지 않을까요? 아니 혹시? 제가 아까 이거 촬영 빨리 12시까지 짧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고 제가 말했는데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 아무도 대답 안 했어. 다 이상하다니까. 원래 이면 다 좋다고 다 이래야 되는데 왜 왜인지 모르시죠? 뭐. 아 나쁘다. 조금 나빴어. 이거 몰카 아니야 이거? 농담입니다 쌤. 프리토킹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프리토킹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살짝 헷갈려가지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세요? 드라마요? 요즘은 안 좋아해요. 요즘 드라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미드도? 미드는 아예 안 봐요. 근데 옛날에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드라마인가? 그거 있잖아요. 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크. 너무 재밌어. 그건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거 청불이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이쿠. 그죠? 그거 19세. 보면 가만 안 돼요. 그거 있잖아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그 한 달 동안 갇혀 있으면 뭐 한 10억 1억 준다. 뭐 10억 준 이런 거. 대신에 아무것도 안 돼. 뭐 인스타 이런 것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요. 그냥 혼자 있어요. 그냥 대신 책은 볼 수 있어. 뭐 책이나 TV는 볼 수 있다. 하실 거예요? 10억.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10억에 한 달. 근데 컴퓨터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는 할 수도 돼. 근데 연락은 안 돼. 뭐 이메일을 준다거나. 잠깐 교재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교재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억을 준다. 그럼 할 것 같아. 난 도전해 볼 것 같아요. 쌤은 나랑 절대 안 참아보긴 할 것 같은데 시도는 하겠죠. 근데 10억이라고 했지? 그 10억이면 쌤 10억 어떻게 금액이 잠깐 잊었어 10억이면 그래도 버텨야죠. 10억이면 쌤은 하시나요?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10억이면 해야죠. 10억 10억이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1,000만 원을 뱉어내야 돼. 아. 쌤 왜 이렇게 디테일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저는 10억이면 하죠.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제가 한 가지씩만 딱 여쭤볼게요.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MC?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지난 주말에? 네. 좀 요리했어요. 요리? 오케이, 네. 아이. 자,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 야구장 갔어요. 야구장 갔어요. 어? 잠실? 아니요. 초대 야구장 갔었는데? 진짜요? 대박 사건. 어디 팬이세요? 어디 팬이에요? 저는 LG. 저는 SSG 팬이에요. 아, 슥슥슥슥. 네. 네. 거기가 인천. 원래 인천. SK. SK. 네, 맞아요. 저 원래 옛날에 SK. 진짜요? 저 대박. SK. 오케이. 잠시만. 야구장.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전 자전거 탔어요. 자전거. 오케이. 라이딩. 오케이. 혼자 둘이 셋이. 여러 시. 혼자 했다고 해둘게요. 오케이. 맞다. 주말 생일이었어요. 축하드려요. 자전거 안 탔네요, 그러면. 거짓말. 재밌게 놀 주말이 아니었네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셔서 좀 긴장하셨어요. 네, 약간 같아요. 긴장했어요. 그 캐스트 찍으시는 거 보면은 엄청 밝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정민 쌤이 아이다.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질문이요? 긴장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여기가 어색해서. 그러니까 버브쌤 옆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이 어색함이 쌤을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봐도 이가 맞으세요. 아까 제가 이미 판도에 끝났어요. 연주생 이미 판도에 끝났어요. 저한테는. 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둘 중에 어떤 분이시냐인데 제가 봤을 때 정민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네. 이러다가 쌤이면 반전인 거 알죠? 진짜 이거 다 공부하고 내가 아인데 아인데 이걸 어떻게 2로 몰아갈까 해서 2의 특징을 다 찾아본 거예요, 쌤이. 근데 저번... 그러려면 알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 주제라는 거를. 쌤 이 주제인 거 모르셨나요? 예리해. 아니, MBTI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맞추는 건지 몰랐다. 전 제가 뭔 생각이냐면은 MBTI 해가지고 문제를 막 내, 뭐 무슨 특성 해가지고 막 많이 맞추는 사람 점수 따가지고 막 점수판 막 뒤에 있고 해가지고 선생님 그 무한경제 이겨가지고 경쟁하는 걸 난 그건 줄 알았어. 난 진짜로 난 확신이 생겼어. 근데 저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기대해. 아니 내가 저 근데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엄지쌤의 이 손가락을 걸겠습니다. 이 손가락? 뭐야, 의미도 없는 거잖아. 이게 진짜 엄지쌤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가만히 들어봤는데 엄지쌤이에요. 진짜로. 난 더 확신이 생겼어. 아니야, 근데 지난 주말에 야구장 갔대잖아. 야구장, 시끄러운 야구장. 그러면 아이 같은 경우는 야구장 가면은 안 돼, 안 돼요. 왜요?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별로 없어요. 별로 없던데? 안 가봤어. 저 사실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저 되게 헷갈렸는데 정민 쌤일까 언지 쌤일까 엄청 헷갈렸거든요. 근데 네,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버무 쌤이 막 지목을 할 때 엄지 쌤이 살짝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셨어요. 근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정민 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일리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엄청 일리가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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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은 이미 판독이 초반에 다 끝났어요. 이미 초반에. 그러니까 왜요? 벌써 막 그 혼자 계실 때 그냥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고 청소 혼자 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냥 뭔가를 다 막 밖에서 막 친구 만나는 걸 자체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뭔가 나 혼자 요리하는 거 저희, 너무 좋아. 저 단톡방에 친구들 13명 이미 만났죠? 저희 13명 단톡방 있어요. 단톡만 하고 안 만난다. 거기서 읽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눈팅만? 저 어디서 확신했냐면 그 자가격리.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제가 아픈 것보다 그 갇히는 거. 그래서 맞아, 막 못 나가는 게 전 그래, 그렇다니까요. 무서워요. 그렇다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동감하는 바인데. 아이가 아닙니다. 진짜 웃기다. 이거요? 나는 엄지쌤일 것 같아, 진짜로. 저 정말 안 틀립니다. 아니 근데 밖에 나가는 거랑 안에 있는 거랑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러니까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야구장에서 스크린에 찍혔다. 내가. 그러면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뭘 할 건가? 저는 바로 맥주 한 잔 때려버리죠. 바로 그냥 아, 진짜? 잡혔다. 그러면 나 맥주 저는 멋있게 들어온다. 여기다 턴다. 이거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 것까지 생각을 하고 야구장을 가요. 만약에 내가 스크린에 찍혔다면 난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해서 스크린에 찍히면 그 행동을 해. 약간 요런 느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제가 생각한 대로 나오면. 계획한 대로 나오면 반갑죠. 근데 계획을 전혀 못 했어. 그런 생각 못 하고 야구장에 갔는데 계획을 갑자기 못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계획 지켜버린 못 하는 일이.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당연히. 내가 많이, 계획한 거에 안 나왔으니까. 많이 당황스럽죠. 아, 많이 당황스럽진 않아요. 처음에 당황하다가 아, 모르겠다. 당황스러워. 지금 이것도 계획이 없었어요. 무섭네요, 여러분. 좀 몰아가는 게 무서워요. 그러면 와서 사전 촬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저도 일찍 왔거든요. 한 10시 한 45분쯤 왔는데 정희쌤 먼저 와있었어. 이미 머리도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계셨어요. 왜냐면 여기 늦지 않기 위해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고 받았어요? 이렇게, 네. 거기에 몇 시까지 가서 그 다음에 몇 시까지 오면 여기 딱이겠다. 이래서 그거를 진짜? 다 생각하고 이게 이와 아이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까 일부러 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저 오늘 어떻게 했어요? 저 오늘 비비크림도 오늘 샀다니까. 생전 안 바르다가. 모르겠어. 이게 이와 아이의 그런 거. 아닌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느낌 오시잖아요. 네, 하나. 저 하나, 둘, 셋. 아니요. 아, 우야 자기 찍었죠. 저는 엄지쌤이에요. 저는 무조건 안녕히 안 씻으세요. 안녕히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엄지쌤이시면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진짜로. 이거. 카메라 이렇게 올려서 안 돼. 진짜 왜 찍어요. 제가 진짜 만약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정민쌤, 이거 진심입니다. 아니, 그래 할게요. 진짜 저도 할게요, 저도. 선생님 진짜 괜찮으세요? 네. 지키세요. 밝혀달래요. 직접. 자, 하나, 둘. 여러분들의 마피아는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 영어 보문쌤입니다. 예, 저의 MBTI는 ISFP고요. 나서는 것도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 거기다 막 먼저 나서서 막 말 건다라던가 막 먼저 막 주도적으로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러고 처음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써있고요. 예, 미션 1단계 선생님 중 한 분과 주먹 인사 고생하셨습니다. 2단계 선생님 중 한 분께 테이블 위 사과 먼저 권유하기. 이렇게 어색할. 3단계 대화 주제 한 가지 먼저 제시하고 이끌기. 와, 3단계 대박.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씩만 딱 여쭤볼게요. 근데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이팅. 뭐야? 너무 힘들었다 진짜. 진짜요? 와,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잘 어울려요. 레이저 이거 봐. 아,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렇게. 이거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 서로가 너무 웃겨. 아, 일단 범인을 못 맞춰서 너무 아쉽고요. 아, 올 때까지만 해도 범우쌤은 좀 아이 성향이시겠지? 하면서 왔는데 너무 감쪽같이 속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도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같이 또 영어 과목이니까
아, 난 버무쌤만큼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속이실 줄은 몰랐고 학생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저는 이렇게 또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또 선생님들이랑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나름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일단 버무쌤이 마피아 범인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전 제가 맞힐 줄 알았거든요. 속았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분노가 치밀어 올리네요.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좀 더 선생님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학생들도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MBTI나 다른 선생님들의 MBTI. 그래서 학생들도 아마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여름방학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여러분이 또 잘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도 받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네, 저는 조금 낯을 가려가지고 오늘 뭐랄까 말도 잘 못하고 좀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사실 제 속마음은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됐고 진짜 너무 떨렸어요. 일단 제가 보여드린 모습과는 다르게 여기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즐거웠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버무쌤 옆에 앉아가지고 버무쌤의 그 아주 치밀한 작전에 그냥 호로록 말려서 절대 아니라고 절대 범쌤은 아니라고 제가 막 X표까지 하는 바보 같은 모습이 이제 네, 그래요. 선생님이 원래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호다닥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럼 그랬네요, 여러분. 세상은 무서운 곳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또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게 여름방학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름방학에 공부는 좀 잘 안 되고 어떻게 그래도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친구들은 요거 보시고 우리 각자의 MBTI 그리고 성향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는 방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우선 너무 뿌듯하고요. 제가 다 속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를 지목하느라 아무도 없었죠. 그쵸? 네, 속으로 조마조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선동은 했지만 막판에 또 다 저를 또 지목하면 어떠나 막 벌벌 떨었는데 네, 제 계획대로 돼가지고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막 이게 며칠 전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오늘도 막 오는 길에 막 계속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막 MBTI 막 연습하고 제가 ISFP인데 ESFP인 저거 해보려고 막 그럼 연예인 막 다 검색하고 싹 다 외워놓고 또 막 특징 막 한 다섯 개 외워놓고 그랬거든요. 뿌듯하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